뭐야, 뭐야. 야, 역시 여배우. 어, 여배우다. 여배우다, 진짜. 아름답다. 어머, 저 요, 조리사부. 어, 예. 멋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너야 뭐. 뭐든 입어도 이쁘지. 아, 저 진짜 뭘 입어도 예쁘신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봐봐. 엄마 뭐 같아? 봐봐. 인사. 오. 엄마 요리사 같지? 딱 하나 보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 리조또랑. 리조또? 밥버거. 밥버거? 잘 들려나 보겠다. 밥버거는 많이 먹는데. 밥버거는 진짜 편해서 좋을 것 같아. 되게 건강식으로 특이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너무 많네. 생각해보면 물기를 다 빼야 되니까 버튼 한번 구워야 되겠다. 이거는 뭐 요즘에 너무 많이 이거 많이 아셔가지고 유튜브라고. 왜? 뭐야? 어머. 미쳐. 들어왔어.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좀. 뭐라고? 니니가 놀랐어. 또 웃었어. 니 놀랐어. 아니 꼭 바빠 죽겠으면 저렇게는 왜 이러냐? 하여튼 엄마 걱정돼서 안 했어. 망아. 니나, 엄마 어떻게 망했어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니나 어떻게? 제발. 아, 또 다져야 돼. 미치겠네. 아유. 맞아. 어, 누구야? 아, 뭐 손님이 오기로 했어. 어, 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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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손님이 오시는구나. 왜 안 열어주지? 언니! 언니? 제 동생들 불렀어요. 친동생? 아니요. 아, 아 뭐야. 오, 아,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오기야? 윤나이. 어, 서연이. 아, 뭐야. 어머, 너무 오랜만에. 저랑 너무 친한 동생이에요. 저랑 너무 친한 동생이고. 배고파. 어머나. 아이. 언니 진짜 발 넓으신 것 같아요. 맨날 같이 다니고. 난장판이었어요. 아니야, 손님이 오니까 서두르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내가 너무 늦은 거예요. 시장 가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 그래, 바리바리 사가지고. 얘네 뭐 다른 거 좀 먹고 있어라. 어, 오래 걸려? 지금? 야, 나 지금 이거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뭐 했어?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 선물 있는데. 인사. 송미 선물. 야, 미나. 얘 볼까? 이게 무슨 선물, 뭐예요? 미니 장난감. 감사합니다. 이거 봐. 저 선물 준다. 오, 이게 뭐야? 송미 좋아하는 거네. 시계차? 로봇? 오, 이게 뭐야? 송미 좋아하는 거네. 로봇? 어머, 고드네. 스케이트 아. 저거 좋아해. 오, 저거. 오. 제가 저걸 한번 연습시켰더니 엄청 잘 타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올라갔어, 이제. 넘어지지 않게 어, 이쁘다, 야광. 아니, 밤에 타면 진짜 이쁘겠다. 이 집에서 연습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타야지.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예. 네.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 브리또 안에다 리조또에다가 브리또를 쌀 거야. 브리 어? 그러니까 또띠아를 쌀려고. 아, 리조또 브리또. 아, 이름이 어렵다. 그런 음식이 원래 있나? 없지. 아, 나도 없어. 한 번도 못 본 거. 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개발해야 돼. 알지? 아, 이태리 요리 중에 어. 아란치미라고 리조또를 아란치미. 아란치미 그래. 있는데, 아마 오, 리조또 리조또를 또띠아에 싼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영양식으로 뭔가를 하나를 딱 들고 먹을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 입에 다 해줘야 돼? 알았어. 어, 내가 1등 해야지 이번에도. 혀슐링 스타그램으로 아주 그냥 냉철한 스타. 평가. 난 사실 작년에 나 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땄잖아. 근데 집에서 안 해. 그럼 먹어줄 사람이 없어.
야, 그러면 나 좀 가르쳐 줘 봐. 야, 나 가르쳐 줘. 너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너한테 매기래? 아, 먹어줄 사람이 없네. 이 셰프님들이 좀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뭔가 좀 특이하고 새로운 거. 내가 이제 면역력에 그냥 신경 엄청 썼어. 일단은 우산들이 많은 김치. 우산의 리조또에다가. 고사리 면역력이 됐나? 어, 리조또에다 고사리. 이 토마토가 또 면역력이 좋잖아. 그것도 면역력에 좋은 거? 어. 면역력 몇 총사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 건강식이다. 굉장히 건강식이었어요. 고사리도 넣고. 은혜야, 밥 좀 떠.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거. 이거 뭐야? 귀리야? 그렇지. 아, 역시 밥을 딱 귀리로였구나. 리조또나 뜯었어. 이제 밥복을 하려고 조금 이렇게 시켜놨구나. 딱딱하게 좀 했어요. 어우, 이렇게 힘들어? 바쁘는 게? 아니, 근데 굳은 거 같은데? 수아나, 너 이거 네가 낮춘 거지? 어. 밥이 퍼지지가 않아. 아니야, 미안해. 왠지 알아? 왜? 이거 고무야, 고무. 미안해. 너? 스패츌러를 가지고 밥을 풀라고 줬어. 싸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작지 않아? 언니,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이 마사지. 오이 마사지. 어머, 왜 탐색하고 있어요? 오이. 관리하는 남자네. 아니, 피부 관리도 해요. 자기가 팩하고 싶다고. 야, 손이 진짜 멋있다. 저런 촉감 같은 게 좋나 봐요. 네, 촉촉하게. 네, 그럼. 우리는, 나랑 윤아 언니는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 응. 언니 원래 가수 할 뻔했잖아. 우와, 아, 우와, 우와. 그 얘기 말고. 진짜요? 합격상가요? 야, 왜? 내가 무슨 가수 할 뻔이야. 언니 춤 잘 추잖아. 우리 댄스 학원에 처음 만난 거야. 진짜요? 그게 연예인 연습생 맞았어. 연습생, 연습생. 그거 막 진짜 한 2001년, 2년 막 이때 2001년. 아니에요? 진짜 연습생 때. 한번 언니, 왁스 언니. 아이고, 대단하셨구나. 진짜 언니도 진짜 많았었거든. 만약에 언니가 섹시 가수로 나왔으면 나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지. 저 몸매에. 난리 났지 이제. 쓰러워. 섹시 가수도 야, 노래가 라이브 돼야 나가지. 그게 되겠네. 아니, 언니 많이 깔아놓으면 돼요. 그때 딱 처음 만났는데 언니만 되게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저 언니는 얼굴도 예쁜데 되게 착하네. 막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 친하게 지냈지. 그럼 둘은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작품을 같이 해서? 어. 우리 한 10년, 몇 년 됐죠, 우리가? 10년 더 됐어. 10년 더 됐나? 어. 우리, 그, 우리 집의 외연이라고 드라마. 둘이 막 라이벌 구도 막 이런 거였어? 진짜. 막 땀 따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아, 그런 건 없었어, 그치? 아, 그래? 네. 그때는 약간 막장 드라마 시대가 아니었나? 그 드라마는 아, 그래? 약간 착한 드라마였어. 아, 진짜. 많이 맞는 캐릭터를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내가 말했죠. 기동이 내 전부라고. 여기는 기동이 이게 12년 하자는데. 전이라고요? 와, 똑같은 수다. 12시간 전 아니고요? 아, 12시간 전. 아, 너무 그대로인데? 이제 박는다.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죠? 피자 치즈까지 넣는다고?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치즈는 진짜 반칙이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 단백질은 또 엄청 들어갔네요. 어머, 피자를 죽인다. 이거 기르는가 봐. 낫또 같아, 낫또. 면역력에 좋은 리조또. 아, 맛있겠다. 이 체다 치즈가 이 면역력에 좋다. 아, 그래요? 체다 치즈가? 어. 우리 치즈 중에서도 나의 그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이 한 끼의 영양을 담는 거야. 이게 건강한 끼라서 좀 두껍게 쌌어요. 이게 이제 한 끼 식사 내용. 가리는 게 아쉽다. 어,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누를 거야. 여기다가. 아, 저렇게 해서 붙인다고? 괜찮은데?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누를 때 쓰는 거지? 원래?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이것도 사온 거야? 어, 구했어. 미치겠다. 아, 집에 있는 건 처음 봤어. 어머, 예쁘다. 이게 리조또 띠야구나.
편하게. 와, 이거 괜찮다. 내가 좀 크게 만들었어. 반 정도로 만들어도 되고, 사이즈는 뭐, 원하는 대로. 여기 들어 너무 맛있겠다. 저거는 진짜 대박이네요. 오, 괜찮다. 아니 지금 순간 MD님 눈이 번쩍였어.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너무 맛있는데? 내 스타일이야. 살 것 같아. 김치 사각사각 씹혀. 아 김치가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 가야 되나 이거? 나중에 그냥 한 끼 식사로 아주 그냥 딱이지. 양도 괜찮고. 왜? 계속 먹으니까 살짝 조금 느끼할 수도 있나? 아, 느끼해요? 계속 먹으면? 갑자기 썩했어. 썩해졌어. 그러니까 크기가 딱 요 정도 크기가 좋은 것 같아. 더 먹으면 느끼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치즈가 많이 들어가긴 했어. 되게 오일리. 당황했어, 지금.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 밥버거를 내가 해야 돼, 지금. 밥버거를 먹어보고서 결정해. 그러면 한 1시간 기다려. 1시간 기다려. 1시간 기다려. 오, 미니 등장! 미나! 와! 우와, 멋쟁이 오빠다! 어때, 미나? 좋아? 우리 미지, 미니 멋쟁이 오빠! 오, 잘 타네. 송민, 이거 먹어볼래? 송민, 이거 먹어볼래? 고기. 맛없으면 뱉으세요. 애들은 꼬셔야 돼, 이렇게. 맛이 어때? 이거 솔직하게 평가하자. 제일 솔직하지. 맛있죠? 또 먹을래? 싫어, 싫어. 싫어. 매워서? 미니 안 먹어. 좀 매워? 김치하고 제가 청양고추하고 지금 넣었거든요. 쓴바귀. 열을 꺼주고 염증에도 좋고 그래서 면역에 좋은 재료긴 한데 좀 맛이 그렇죠. 쓴바귀 쓴 거 아니야? 되게 쓴맛 아니야? 근데 내가 쓴맛을 뺐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빼요? 쓴맛을. 식초랑 소금이랑 20분 동안 담가가지고 뭔가 식감이 좋은 약간 그런 맛이 날 거야. 쓴바귀. 향기를 맡아볼까? 좀 먹어볼까? 좀 쓴맛이 사라졌어. 많이 안 쓰지? 그냥 먹는 거야. 많이 안 쓰지? 오, 많이 쓴데? 어? 되게 쓴데요? 되게 써? 진짜 조금 먹었는데 진짜 쓴데? 어, 괜찮아. 음식에 들어가면. 괜찮대. 나는 야채를 되게 싫어하거든.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쓴바위 같은 거를 패티에 넣는 거야. 아, 그치. 많이 안 느껴지지. 나도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어린 아이들도 다 먹는다. 이 건강이 좋아. 이 고기도 시골에서 시장에서 산 거야? 응, 시장에서. 되게 좋아 보인다. 이게 괜찮지? 되게 좋아. 하나도 안 있어. 그리고 충분히 있어. 오, 완전 이거 맛있겠네. 아, 버거 패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올 것 같은데? 오, 안까 익히기 위한. 어, 저건 생활 팁이다. 저는 이렇게 오븐에다 안 굽거든요. 뻑뻑해지니까. 저렇게 하면 되게 부드럽고. 각종 볼륨에서 나를. 미나! 미니! 이모 왔다, 이모. 이야! 이모 좀 봐봐. 선배, 오랜만에 봤는데. 이모 뽀뽀해줘봐. 선배, 어렸을 때도 많이 왔어. 야, 그래. 야, 너 나 작년에는 뽀뽀해줬고 왜 안 해주냐? 어렸을 때부터 봤구나. 애기 때부터 왔어요. 너 이모한테 옛날 뽀뽀했어. 뽀뽀해줘, 빨리. 뽀뽀해줘. 이모? 뽀뽀해줘. 아유, 이제 부끄럽지. 작년인데. 애기 쓴 것 좀 봐봐. 여기. 어? 여기 일기 쓴 것 좀. 일기? 오늘은 엄마 전복김밥? 전복김밥. 전복김밥을 해주셨다. 오, 우승했잖아요, 우승. 너무 맛있었다. 편스토랑에서 엄마가 1등 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랑스럽다. 미나,
너 잘 쓴다 글씨. 이게 드립 노트네. 그러니까요. 쓰면 다 이루어져. 밥이 다 됐어. 오, 밥 너무 잘. 취나물밥. 아, 취나물밥. 아, 취밥. 향이 좋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안 써, 안 써? 안 써, 먹어봐. 안 써? 고소해. 아, 진짜? 익히면 쓴맛이 없어. 향이 살짝 있는데 나는 이 향이 좋아해. 곤드레 밥보다 취나물밥이 훨씬 고소하고 향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어? 그치? 좀 덥네? 괜찮네? 안 써. 이게 밥에도 들어가면 다 찌기 때문에 쓴맛이 다 사라져. 밥 너무 잘 됐다. 오! 야. 아, 이거 맛있겠다. 전복밥 느낌이야. 색깔이 전복 내장. 약간 내가 전복밥으로 1등을 했으니까 그 느낌으로다가. 야, 대박. 취나물밥, 쓴박이 패티, 치즈, 달걀후라이까지. 와. 여기에 또 밥을. 와, 양이 엄청 크다. 이거 봐봐. 나 너무 잘 됐어, 이거. 와, 너무 예쁘다. 예쁘게 됐네. 와, 귀여워. 내가 말한 게 이 모습이야. 와. 야, 대박이다. 오, 맛있겠다. 안에 어때? 안에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 어휴, 예뻐라. 어때, 어때, 어때? 속이 어때, 어때, 어때?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밥이 그대로 있네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노른자. 노른자 흘렀어요.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정말 별미예요. 아, 그럴 거 같아. 이 비주얼을 상상했어.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상상한 대로 이렇게 사람이 나오잖아, 이 음식이. 그럼 참 좋더라고, 기분이. 맛도 그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맛을 한번 봐줘. 너무 햄버거 같아. 햄버거인데. 이제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면은. 진짜 궁금하다. 많이 안 쓰지? 오, 많이 쓴데? 과연? 이거네. 그치? 와. 언니, 이거야. 이거 먹고 싶다. 와.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쓴박이 그 쓴맛이 안 나네? 너무 맛있네. 응? 너무 맛있어. 와, 와, 맛있겠다. 진짜 건강식이네요. 나는 이경규 선배님 거 수제비 이긴다에 한 표. 수제비 이긴다에 한 표. 아, 그거는 사실 저희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거 같은 너무 간단한 놀이인데. 아, 여기가 요즘 핫하거든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박서진이 그 나왔던 집. 그 집이 보고 있거든요. 티셔츠가 되게 행복한 티셔츠다. 어, 맛있어 보인다. 아, 야, 대박이다. 언제 돼요, 돼요? 이거.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저랑 같이 가서 고기 한번 굽죠. 혼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살게요. 네. 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이에요? 네. 아, 셰프님이에요? 네. 어머머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스윗하시네. 멋있으시다. 아. 전 소문 듣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그 저기 있잖아요. 뭐, 뭐, 못 들었어. 저기 돼지갈비인가요? 네네네. 너무 먹고 싶은데. 네. 아, 많이 생각하시네. 어, 방탄소년 유명한 네. 집이다. 방탄소년 지민 씨가.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길이 되게 좁아요. 아, 예. 네네. 제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 옆으로. 네. 여집이 어, 2층이네요. 잡아드릴까요? 예. 잡아드릴까요? 오, 멋있다. 아,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먹어요. 이야. 천천히 먹어보세요. 여기 아니, 지금 운동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옛날 뉴욕에 민주할 때. 어디 면회 있으시다.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참, 아, 아, 지금 손님 없을 때라. 네네. 아,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싫은 나이라. 아, 그래요? 저 꽃 나를 의식한 것 같은데요? 저 꽃 나를 의식한 것 같은데요? 언니를 위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장난친 거야. 저건 진짜 아침에 꽂은 꽃인데. 아, 의자까지 빼주셔. 향 안 좋죠? 향이 안 나는데? 향 안 나요? 가짠가? 향 안 나요? 가짠가? 저 아닌데?
나는데요? 나잖아요. 아, 뭐야? 나잖아요. 아, 뭐야? 주무실 시간 지금. 영재 마음에 들어오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워낙 유명해서, 아우, 세상에. 아니, 메뉴들이 너무 좋아요. 국내산 완도 전복 내장과 맛있겠다고. 생크림 볶음밥. 똠양꿍. 야, 이거 그 메뉴 예술이다. 똠양꿍이랑 나가사키 짬뽕이랑 마늘쪽. 마늘쪽 매콤한 맛이. 마늘쪽이 너무 맛있어요. 아우, 정말 아티스트다. 어머, 어머, 아티스트다. 아, 나 이것만 들어도 너무 정겨있고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벌꿀 흑돼지구이. 벌꿀. 벌꿀 흑돼지구이. 아, 들어온 적 있는 것 같아. 벌꿀이 면역력이 좋지 않아요? 네, 면역력이 좋고 노화방지 좋고요. 노화방지. 네, 요즘처럼 이렇게 면역력 다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죠. 요즘 지금 최고일 것 같아요. 벌꿀이요? 네. 아, 이거 맛있겠다. 단맛을 그냥 설탕이랑 이런 걸로 내지 않고. 설탕은 그냥 전혀 안 전혀 안 쓰죠. 아, 네. 다 꿀만 쓰는 거예요. 네, 벌꿀로. 벌꿀 요리 같아. 저기 강원도 인제에서 나오는 꿀인데요. 아, 인제요? 네, 천연 보호구역에서 나오는 나도 꿀 꿀이에요. 좋아요. 네, 일단 저희들 그 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토마토가 이게 저희들 대표 메뉴인데. 이게요? 한번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 제가 이 제 마음 좀. 빨리 지금 마음을. 알겠습니다. 뭐야? 어, 여태 셰프 많이 봤는데 이런 셰프 처음 보네. 그렇죠. 이게 지금 리코타 치즈. 이게 네, 시그니처. 네, 네, 그러죠. 어, 맛있겠다. 여기도 토마토더라고. 이 집이 여기가 메인이네. 절인 토마토. 절인 토마토. 토마토가 확실히 면역력 증진에 좋긴 한가 봐요. 다 토마토가 들어가네. 아, 이 모양도 너무 예쁘다. 아우, 맛있겠다. 이게 치즈예요? 제가 잘라드릴까요? 아, 예, 예. 제가 잘라드릴까요? 아, 예, 예. 네, 잠시 기다리세요. 오늘 나을 것 같은데. 빵도 좀 내주세요. 아. 이거 잘라준다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모나게 잘라줄게. 어? 삐뚤어졌네? 그거 자기가. 어? 삐뚤어졌네. 이거 자기가 먹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맛이 어디 가서 드셔보시고 그런 맛은 좀 아니실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지. 그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올리브예요, 저 고기가 아니라. 응. 치즈에다 올리브 넣고 했는데. 오, 맛있겠다.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아, 진짜 맛있겠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와우. 맛이 상상이 안 가네.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맛있다. 치즈 넣고 블랙 올리브 뭐 이러잖아요. 전혀 느끼함이 없어요. 이건 내보내지 맙시다. 오, 감사합니다. 다 갖췄어요. 맛있겠다, 응. 진짜. 부드러운가, 담백한가. 되게 색다른. 고소하고 달콤하고 약간 그런. 저 요리하고 나올게요. 네. 우와. 이게 처음 먹어봤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게 너무 맛있어. 우와. 저러고 반대요. 성게알을 쏟았네. 약간 미친 맛이. 블랙 다이아몬드? 와.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이래야 우리 프로그램 이름하고 맞지 않아요? 이건 진짜 먹고 싶다. 이건 내가 상품 개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유, 고통스럽다 보는 게.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에?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알았는데. 이건 어느 나라 요리예요? 국적 없어요. 제가 혼자서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하고 하나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개발하시네. 와.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갑자기? 갑자기? 난 내가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네. 또 이렇게 먹을 게 있어. 아, 못 먹었던 것도 있어. 그래서 이 형전 아직도 배고프다야. 진짜.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나는 엄마한테 이 순간 너무 감사했어. 입을 크게 만들었어.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살짝 그 이상해.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게 소확행 아니에요? 아, 이게 좀 찍어, 나 좀 보내줘. 아, 이런 조합이 있냐? 와, 무섭세? 나 좀 보내줘. 와, 어떻게 이런 맛이 있냐? 아, 한 입만 먹고 싶다. 아시죠? 나도 한 입만 먹어보고 싶죠. 금 천 개 있으면 뭐예요? 다이아몬드 두 개면 끝나잖아. 이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맛이야. 이런 각자의 재료들이 이렇게 각자 개성이 세잖아요. 애들 다 매력적이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얘네들이 모여서 이런 앙상블을 낸다는 게. 와, 진짜 예술이다. 언제 한번 우카님 머릿속으로 네. 초대해 주세요. 아, 뭐 얘기를 해. 언제 한번 우카님 머릿속으로 초대해 주세요. 아, 예상 멘트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시장 갔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언제 가서 초대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 내가 이해한 맛이잖아요. 먹어본 맛이고 이건 다르잖아요. 더듬어, 왜 바게트빵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바게트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우유랑 딱 만나면서 조화가 딱 되죠. 네. 네. 궁합이 잘 맞네. 저 머릿속이 도로셨네. 네. 저 그 생각을 제 머릿속이 도로신 거예요, 마음 아니고? 무늬가 습감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맛만 있죠? 혓바닥 같잖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느낌이시죠? 아, 혓바닥 먹는다. 1년에 이런 집 만나기 진짜 하나 만날까 말까 하는데 올해는 건졌네, 상반기. 근데 언니한테 저런 극찬 드리면 너무 행복할 건졌어, 것 같아요. 향전 봐. 이제 오늘 벌꿀. 와, 이제 벌꿀. 목에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구석세 올리면 빨리 또 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구워 익힌 다음에 발라야 되겠다. 처음부터 발라 익히면 탈 텐데. 와우. 아, 이걸 먼저 구운 다음에. 진짜. 구운 다음에. 와, 너무 잘 구웠다. 그리고 소스를 붓는 거예요. 벌꿀 특제 소스. 네. 와. 아, 맛있겠다, 진짜. 와. 손대고 싶지 않다, 진짜. 이거는 진짜 미술품이지. 아, 좋겠다, 언니. 나 그 흑돼지 불러주시지. 진짜 예술이죠.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왜요? 왜요? 고기는 괜찮습니다. 아, 네. 향 이건 좀 식어도 맛있겠어요. 건강해요. 식어도 맛있어요. 닭강정처럼. 네, 네. 약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닭강정처럼 식어도 맛있어요. 맞아, 맞아. 도시락으로 만들어도 맛있어. 되게 익숙한 맛인데요? 네. 뭐 이래요?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응? 첫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입을 홀로 애가 편안하게 한번 발라주는 느낌? 네. 윤기가 쫙 흘러. 어머, 꿀이 저렇게 많이. 윤기가 진짜. 아, 떨어진 게 꿀이에요. 윤기가 쫙. 진짜 꿀 떨어지네. 설탕으로 하면 식으면 되게 맛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고 맛이 별로 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꿀로 하면 식어도 그 단맛이 계속 살아있어요. 네. 처음에는 저기다인데 이건 쫄깃쫄깃. 아, 맛있네요, 둘이. 두 분 사이가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언니, 어떻게. 와. 배부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배부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아, 이런 실수를. 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나이 부들었잖아요. 아, 네. 어머, 이거 싸가지고? 야, 저러면 또 다르겠다. 어머, 저건 뭐예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설마! 아, 알아더라고, 이 셰프님. 저기, 뭐가 있다. 어? 잠시만, 저쪽. 어, 저거 봐. 어머, 웬일이야? 어머, 저건 뭐예요? 아, 누가 실패한 거예요? 이런 실패한 거지. 설마? 설마? 아니, 이해가 평소같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 저 자세 뭐냐고, 이거.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복을 드시는 것 같아요. 복을 드시는 거. 네. 입술을 봤어요? 네? 입술 막 안젤리나 졸리라는데. 입술 막 안젤리나 졸리라는데. 아, 너무 웃으신다. 이렇게 하면 나? 이러면 안젤리나 졸리.
와 뭐야. 마무리로 그냥 내 딴을 생각하기는 딱 그냥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사랑을 먹어요. 너무 이쁜 말이네요. 누군가의 사랑을 먹은 것처럼. 오. 야, 참 대단하시다. 선생님, 저는 진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이 입이 거칠거칠할 거래요. 기운이 나는. 기운 나는. 명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밥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음식 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네.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 돌구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빔 프로젝트 있어요. 이걸 저런 걸 같은 액정을 보고 있어, 저거. 오, 너무 괜찮다. 만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덮밥처럼. 와. 네. 오, 영화 장면, 영원한 장면 같아요. 아, 이렇게 둘이 연애 프로 같아. 와인 한 잔 넣고 할까요? 하트 시그널이네, 이제. 하트 시그널. 그래, 예, 부끄럽죠?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녀시네요. 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녀시네요. 오! 오! 디저트를 내가 달콤하죠? 먹어버렸네. 오, 이게 최고의 디저트네요. 커피를 왜 마셔요? 저 사람 선수야. 아유, 찬물을 확 견디네.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만큼은 네. 얼굴을 넣으려고요. 네. 네. 저 한 통 팔으면 안 돼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진심으로. 이게 아니래요. 한 통만요? 네. 두 통? 네. 세 통? 제가 저 부분을 제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이거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우, 두 통이나. 예. 예, 예, 예. 저 손을 왜 이렇게 잡고? 아주 그냥. 선이 꼬인 걸 어떡하라고? 낚으려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집에 있는 와이프가 보면 싫어하시겠어요? 아, 던졌어. 아, 던졌어, 던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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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없어요. 그렇지. 아니, 와이프 없어요. 어머, 어, 없대, 없대. 던졌어. 와이프 없어요. 어머, 그렇지. 안 했어. 나는 절대 받아 후회하지 않았어. 길들여봐. 오랜만에 한번 길들여봐.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영배에게 혼나기였다.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아니, 그분의 꿈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는 나중에 친구들한테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나갈게 해가지고 친구들 오면 밥 해주는 게 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대. 아, 영접으로 제주도 가나요? 응? 아니, 근데 제주대! 나도 내가! 제주대! 제주대! 함수! 제주대! 함수! 내가 한 30년 전에 이런 조금 그 닭살을 한번 뒀다가 이번에 처음이죠. 이거는 뭔가 충격이에요, 저한테. 그 정도인가요, 선생님? 영재 씨가 진짜. 나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너무 몰고 가지 마세요. 5만 원 이상까지 해본 사람. 진급으로 들었잖아. 5만 원 이상으로 어떻게. 뻐가! 뭐야? 뻐가! 뻐가 뭐야? 뻐가! 뭐예요? 뭐? 뻐가 안녕! 안녕! 아, 어머, 뻐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응? 뻐기 엄마 어디 갔나?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1등 하지 않으면 다시 오지 말라고. 아무도 없지. 나는 뻐기를 보러 온 거니까. 앉아. 어머나. 자기 앉아. 아유. 오케이. 와, 말 잘 듣는데. 앉아.
안녕. 아, 잘 먹는다, 이 녀석들. 아이고, 이쁘다. 입으세요. 입으세요. 2층이 살림집. 와서 그러고 앉았대. 얘네들이 그냥 무대에 큰 사람이 앉았으니까 지 엄마인 줄 알아보네. 간당간당했어, 이번에. 간당간당. 아니, 뚝 떨어지고 간당간당 언제 되냐고. 이번에 내가 떨어지면 선생님. 아유, 있어봐요. 내려갈게. 불낯이 없 불낯이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 내 인생에 처음 봐요. 한 번만 딱 도와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이상 바라지도 않을까요, 선생님? 이번엔 건강밥상이에요. 건강밥상? 예, 건강 이꼴 빅마마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의 자존심이에요. 이건 선생님의 자존심이에요. 아니, 쥐가 떨어지면 내 자존심이 떨어져. 제가 선생님 요번에도 떨어지면 살 뺄게요, 진짜. 뭐? 제가 어떻게 친 살인 거 아시죠? 큰 거 오셨네. 떨어뜨려야 되는 건가? 해봅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와. 대박이다. 비주얼도 진짜 대박이다. 역대급, 진짜. 난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번에 느낌 너무 괜찮은데? 건강밥상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오리고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오리고기. 피도 많이 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오리고기에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더덕. 아, 좋지. 좋은 궁합이에요. 지금부터 좋아요, 더덕도. 예. 건강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오리하고 더덕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덕도 이제 사포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에 좋고요. 또 오리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좋은데 그 기름진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그 기름기를 잡아주고 또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훈제 오리를 넣고 싹 볶아가지고 덮밥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맛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제가 그 두루치기 같은 거 먹을 때 그 집된장 넣고 네. 콩나물국 넣어가지고 미소도 아닌데 진하면서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국물이 옆에서 같이 먹을 때 너무 좋아. 그런 거 못 그리죠, 선생님? 선생님 못 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선생님 시원하게는 못 그릴 것 같아. 시원하게는 못 할 것 같은데? 난 못 한다야, 한 표. 엄청 잘할 수 있다, 한 표. 선생님 부탁하면 안 해요. 도발하고 건드리고 막 찔러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주스부터 한 잔씩 우리 갈아먹고 힘내갖고 하자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찌질한 건 벗겨가지고 요거를 매일 아침 하나씩 갈아먹어요. 한 사람당 반 뿌리 정도. 그래, 더 주스 맛있죠. 근데 더덕은 또 배랑 잘 맞죠? 아, 배를 넣어요? 응, 배를 넣어요, 같이. 그럼 좋은 것만 다 모여요? 그럼요, 배하고 같이 갈아요. 기관지에 좋은 궁합, 그런 조합이네요. 이 더덕이요. 이렇게 원기가 좀 부족할 때 또 원기 채워주는 그 조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장복하시는 게 중요해. 그렇지. 장복이라는 게 길게. 이렇게 해서 간단히 갈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내가 미모순 미모순. 아 그래? 그럼요. 그래서 막.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이거 괜찮다. 네. 향이 좋죠? 네. 오, 맛있을 것 같아. 더덕 향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맛있겠다. 아침에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이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하고 대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이 소화요소가 합쳐져서 우리 위가 그렇게 좀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일단은 상황버섯으로 상황버섯을 일단 우려낼 거예요. 아, 궁금하다. 상황버섯. 이 안에 영양분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면역력을 키워주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상황버섯으로 진짜 귀한 밥이에요. 귀한 분들이니까. 아우, 선생님 색깔 좀 봐. 아우, 노래가지고 선생님. 되게 특이해. 건강하겠다, 진짜. 분이죠. 그죠? 네. 취사. 네.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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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잘한다 이렇게 그래 너무 잘한다 다시 오지 마 이제 그렇죠 내가 원한 게 그거예요 이거끼라고 선생님 이거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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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게 더 잘게 더 잘게 옆에서 계속 선생님 나중에 요리해봐요. 진짜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요리해볼게. 요리 선생 해도 되겠어? 자신 선생님. 아 끝났다 이제. 그거 어디다 넣을 거예요? 그냥 넣을 거죠? 예, 좀 이따 이제
오리에다 넣을 거죠? 오리. 힌트 하나 드려요? 예. 그냥 넣으면 이게 고추장이랑 오리 간 같은 게 배어서 그렇죠? 더더욱 향을 잃어. 그렇죠. 이게 우리 옛날부터 여기다가 유장이라는 거를 해요. 유장이요, 유장? 집간장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섞어서 살짝 버무려놔요. 그럼 요거 간을 넣으면 물이 덜 안, 물도 안 나오고 오래가도 변치 않지. 양은? 그 원, 살짝만 밑간 정도만 그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우리 TV 보시는 주부님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시중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혼재 요리를 가지고 한번 구이를 만들어 볼라고. 혼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재를 해서 맛있겠다 이거. 네, 그죠? 이게 기력 회복의 최고니까. 맞아. 네, 명령력 활성화 시켜. 맞아, 그건 그래요. 전체를 넣어도 되고 안 잘라도 되죠. 그냥 안 잘라도 갈까? 되지. 음식은 나눠 먹어야지. 제 거 바로 갈게요, 선생님. 이제 본전이 들어갑니다. 파기름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기름 낸데? 여기 또 간장을 넣으니까 TV에서 보니까 분량을 내더라고요. 간장 한 맞아요. 분량 내죠. 네. 자, 우리 여러분의 기력 충전. 아,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죠. 물소스까지 들어가? 매실청을 좀 넣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인제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진심. 그래도 인제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인제. 선물했죠. 사랑에 담긴. 꿀이 참 좋다. 목화 귀신 꿀. 꿀이 오리지널이네. 근데 맛은 정말 있어. 감사한 마음을 넣었어요. 사랑을 넣는다. 아, 네. 맛있는 냄새.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요. 네, 선생님. 가장 중요한 더덕. 밑간에 놓은 더덕. 맛있겠다. 식감도 좋고 더덕 식감. 맛있겠다. 밥 다 됐대요. 예, 예. 그리고? 네. 오케이. 어머, 이거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나중은 첫 경험이에요. 네, 세상에 너무 좋다. 자, 밥 이쁜 거 봐요, 선생님. 맛있겠다. 맛있겠죠, 선생님? 네, 맛있겠어요. 야, 용기 없는. 비주얼이 참 좋다요. 잘 담았다. 예? 아, 너무 예쁘게 잘 담으셔요. 이거 좋다. 진짜 좋다. 어, 맛있겠네, 저거. 난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나 이거 하나 찍어 놔도 돼요? 아, 진짜 손에 빼돌리면 안 돼요. 안 빼돌릴게요. 근데 이건 진짜 이쁘다. 진짜? 딱 이렇게. 아, 괜찮네요, 진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아, 저... 이거, 이게. 아, 그치? 네. 아. 떠져. 이렇게. 보여요? 응. 보여요? 맛있어. 됐다. 괜찮아요? 더덕이 사락사락 씹히는 게 약간 오이의 그 텁텁한 맛을 더덕이. 아니, 더덕이 신의 한 순에. 이혜정 선생님 맛있다고 하실 때. 송자가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향이 딱 좋으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죠? 맛있다. 언니 신났어. 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대.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을 것 같아. 한 번 넣어봤어요? 응? 아! 이렇게?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기운. 응. 이렇게? 네. 이렇게? 떡밥. 떡밥. 이렇게? 예. 네. 네.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힘 나겠어. 누웠나? 느낌 좋아 오늘. 손님, 손님. 음식만 맛있으면 느낌 굉장히 좋아. 누가 왔지? 아니, 강아지 소리 나. 강아지 누구예요? 오! 초대해주셔. 얼마나 아끼면 집으로 초대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태준님 그리고 신인선 형님께서 진성 선생님 평상시에 좀 아껴주셨던 여러분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마무리까지! 신인선. 어디 버리 가진 건 없어 떠버리 당신이 버려 공연장이 아니었구나. 바람에 와. 나 옆을
내가 왔으니까 어차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줄 게 있어. 어? 아 진짜요? 어. 그건 뭡니까? 이게 솔방울이야. 솔방울이야. 야, 지금 완전 진짜 진또백이다. 이게 너희들 이거 참 젊은 애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선생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일단 혈액 순환에 좋고 남자들의 어떤 이제 그 자양 강장제냐 뭐냐 그것이. 이게 자 우리 선생님 안 드셔도 돼요? 선생님? 나는 그 아침에도 먹었어. 어쩌? 맛있어. 근데 매실 같아. 매실보다 훨씬 나. 뭐야? 묵을 먹어봐라. 이거 아침에 만들었어. 야, 이거 수제야, 만드셨잖아요. 수제야. 그래 수제. 도토리 묵도 나요. 자연 친화적인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 밭 옆에 도토리 나무가 한 두세 나무 있어요. 엄청 큰 거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데 도토리 묵이. 뭐든지 다 해드시네. 와. 물량 같은 걸 그렇게 눅대중으로 해도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거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계속 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맞추기가. 달고나 커피. 오, 이거 400분 넘게 될걸? 저것을 하도 많이 졌다 보니까 사실 네. 제가 원래 가슴둘레가 한 10년 전만 해도 103이었어요. 네. 저것을 하도 졌다 보니까 이 가슴둘레가 110으로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이거 하도 이렇게 졌다 보니까. 지금의 가슴둘레는 네, 도토리묵 때문에 생긴 네. 도토리묵. 와. 어우, 저 진한 것 좀 봐. 어우, 진한 것 좀 봐. 투하를 하자. 들어간다. 야. 아우, 참, 맛있겠다. 아, 진짜 잘 됐다. 향도 좋고. 요리가 빈틈이야. 제가 얘기해놓고 좀 쑥스럽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때깔이 맛있어. 네, 맞아요. 완전 딱 맞아. 그래? 진할 것 같아. 오우 놀랬어 놀랬어. 정말 쫀득하고. 갈래당? 아, 먹어본 도토리묵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이게 잘못 쓰면 약간 좀 쓸쓸했는데 네. 전혀 안 쓰고 굉장히 맛있어. 냉정한 평가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후배님이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백관사가 살짝 1차 약간 이런 느낌이 좋으신가요? 사람이 한꺼번에 돌직구를 날려버리면 그 사람이 영혼이 파괴가 될 것 같습니다. 영혼 파괴까지. 제대로 오는 거야? 나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아니 근데 이 공간은 어디 그 집에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네. 농장 같은데? 아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밭이에요. 밭이에요. 밭에 이제 하우스예요 여기가 하우스 아니에요. 근데 하우스가 좀 이제 높고 크죠. 아이고야. 바람도 막아주고 해서 춥지도 않고 그러셨겠다. 예, 거기는 이제 뭐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뭐 오늘 이거 고기도 지금 여기 겁나게 갖다 놨어. 여기 막 삼겹살, 만창살, 두릅. 야, 두릅. 진짜 사람 보면 좋은 건데 자연산 미나리라. 야. 저게 에피타이저예요? 고기가 에피타이저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 기대를 오늘 먹으려고 내가 지금 아꼈어, 저거. 야, 고기 소리 들어봐. 아~ 예. 오~ 장인이야, 장인. 야, 아, 자르신다, 자르죠. 오~ 되게 절도 있으신데요? 볼테기로, 야, 큰 볼테기로 한 발씩. 와! 이건 자연산이잖아. 미나리도 아유, 삼겹살에 미나리. 아, 진짜 끝장 났어, 완전. 예술이죠. 미나리가 이게 진짜 사람 보면 좋은 건데, 자연산 미나리라. 붕대니까 또 올라오네. 피를 맑게 하잖아, 미나리가. 네네네. 아하. 이 야생 두릅인데. 이렇게 먹으면 또 향이 더 살아있을 수도 있어. 확실히 선생님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시죠? 아, 당연하지. 이게 그리고. 더 기대되네요, 이게... 선생님. 저 김수찬 씨가 이윤석 냄새가 많이 나네. 아, 완전히 근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짜작짜작 이렇게 하는 것도 강약이 다 있어. 짜작짜작. 아주 그 스무스하고 샤프하잖아. 그럼요. 그거 못 느껴? 느낍니다, 선생님. 그래. 아, 정말 맛있게 군다. 맛있게 군다. 두릅도 딱 옆에다 두릅.
선생님 제대로 한번 불러주시죠. 어차피 기왕 하신 거. 5천만 두루빈들이. 자, 진성 선생님. 선수랑 1등. 세레모니 갑니다. 세레모니 갑니다. 진성 씨 우승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되게 해피 바이러스는 굉장히 높으신 에너지 있어. 에너지가 그래서 병마도 이겨내셨을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선수다. 진짜 이 색깔은 선수들이나 만들어 나오는데. 근데 진성 씨를 참 후배들을 좋아하신다. 아들 대하듯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예. 맛있겠다. 제대로 먹네, 세준이는 거기. 저거 막 꿀맛이지, 꿀맛이야. 이게 알지? 그러니까 고기의 수분감 있잖아? 네. 확 감돌면서 이게 그냥 맛있게 막 뭔가 넘어가. 아, 진짜 내려놓고 먹었어요, 저때. 여러분, 자, 빨리. 자, 제 2의 음식을 갖다 배가. 이제 메인인가요, 선생님? 아, 이제 메인 음식 줘야지. 이거 있잖아. 오, 이건 뭐지? 이거 있잖아. 오, 이건 뭐지? 열어봐. 하나, 둘, 셋. 와.